안녕하세요, 뽕쌤입니다. 오늘은 모조지 스티커 정리를 해볼 건데요. 시즌 모조지 바인더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조지 바인더가 총 5권이 있는데요. 시즌 모조지들을 따로 안 빼고 여기에 같이 정리를 했더니 시즌 때 놓치고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모조지들만 모아서 바인더 한 권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 모조지 바인더랑 속지까지 여유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비욘드 A5 바인더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존 바인더에서 시즌 모조지들부터 빼볼게요. 먼저 이거는 모조지 첫 번째 바인더입니다. 시즌을 어느 정도로 빼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벚꽃, 여름, 가을, 할로윈, 겨울, 크리스마스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리가 남는다면 명절 같은 좀 특별한 컨셉들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핫초코가 조금 겨울 느낌이니까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렁그렁단. 여기 자리가 비니까 앞에 이거를 옮겨주고 여기에 두 장을 같이 넣어놨었거든요. 한 장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는 좀 가을 느낌이죠? 다니스토어 도토리. 수박은 여름 컨셉. 버섯이랑 나무는 좀 애매하네요. 버섯 컨셉도 가을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가을 아니어도 쓸수 있으니까 우선 두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좀 땡겨오면 좋은데, 여기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뒤에가 시즌이 별로 없네요. 이게 아마 이렇게 4개 세트? 4개 세트였던 것 같아요. 세트는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둡니다. 뒤에 옮길 아이들이 없으면은 그냥 우선 둘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음식 컨셉도 모아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도 버섯이 있네. 다음은 단팥. 겨울이다. 눈꽃. 붕어빵은 완전 겨울이죠? 눈사람도 겨울. 이것도 겨울에 같이 나왔던 팩인데, 촛불이 딱히 겨울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우선 둘까요? 그리고 이것도 덤으로 주신 거 겨울. 그러면 얘네 세 개를 여기로 옮기면 딱될것 같아요. 옮겨주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다른 바인더에 넣느라고 좀 잘랐던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고, 아, 그럼 여기도 또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애를 땡기면 되겠다. 이거는 예전에 무슨 유태 라인 팩에 들어있던 모조지인데, 4개 중에 3개가 남았습니다. 한 개는 썼어요. 속지 빼주고, 앞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앞으로 옮겨주고, 또 시즌을 찾아볼게요. 아이스크림도 조금 시즌 느낌이긴 한데, 제가 여름 스티커 정리할 때도 빙수는 여름 컨셉으로 빼고 아이스크림은 안 뺐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그냥 둘게요. 과일은 시즌으로 빼기 좀 애매해서 웬만하면 그냥 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딸기 이런 것도 빼려면 겨울로 빼야 되는데 좀 기준이 애매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벚꽃도 빼줘야죠. 이렇게 빼주고, 아, 이 작은 포켓 샀어요. 저번에 정리할 때 6칸짜리 속지가 없어서 4칸에 넣어놨었거든요. 이번에 같이 추가로 샀습니다. 비욘디 속지는 처음에 이렇게 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살 하면은 떨어지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타공 부분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기면서 뜯으면은 잘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떼주고, 작은 아이들은 6칸짜리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도 작은 게 하나 있어서 얘도 옮길게요. 사이즈가 딱입니다. 이 속지 뺄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빈칸에 넣어주고, 이렇게 6칸에 넣는 게더 깔끔하지 않나요? 작은 아이들은 여기에 넣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이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옮겨줘야겠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 모조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즌을 찾는 거지? 시즌은 더 없네요. 그리고 또 시즌을 찾아볼게요. 근데 브랜드별로 정리하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남는 자리들이 조금 아깝긴 한것 같아요. 근데 저런 자리까지 다 채우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추가할 때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러브미모어 작가님.
여기엔 시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완전 기본적인 아이들이라서 여기엔 시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로 두 포켓에 넣어놓으니까 사이즈 완전 잘 맞아요. 이거는 핑크 꽃이긴 한데 왠지 벚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선 그냥 둘게요. 여기는 롱타임 너띵. 이건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데? 크리스마스에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빼야겠다. 여기서부터는 롬롬. 수박은 빼주고. 그리고 이거 물놀이 컨셉 여름. 이것도 왠지 개구리 있어서 여름 느낌이긴 한데 우선 두겠습니다. 그리고 리노프렌즈 이 하늘 모조지? 여기 완전 딱 들어가요. 아주 살짝 낑기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옮겨줬어요. 당근은 안 들어가서 좀 잘라서 넣었고 이건 엄청 예전에 받은 거. 이거는 여름으로 뺄까? 여름으로 빼는 게 좋겠죠? 여름에 나왔던 모조지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바인더는 다 빼줬고 다음은 두 번째 바인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미음부터 시작하네요. 마시랜드. 네이빈 벚꽃은 빼주고 이것도 봄에 나왔던 거긴 한데 꽃을 다 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핫초코인가? 약간 겨울 느낌인데? 이것도 왠지 그 크리스마스 쿠키 같지 않나요? 겨울로 뺄까? 아, 털실도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여름에도 뜨개질을 하나? 조금 애매해서 우선 여기 빈자리로 옮겨두겠습니다. 아, 이거 무심한 하루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거긴 한데 이거는 너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빼주고 이건 어떡하지? 같이 빼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모조지였으니까 시즌 바인더에 두어야 잘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 패키지 다 빼야겠다. 같은 팩에 있던 애 다 같이 옮겨주고 아이고 이거 땡겨줘야 되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가 같이 나왔던 것 같으니까 얘네 네 개를 앞으로 땡길게요. 모조지를 완벽하게 나온 순서로 정리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가능하다면 나온 순서로 넣어주는 게 나중에 찾기도 쉽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개 옮겨줬고 여기 한 자리가 비었는데 우선 여긴 냅둬야겠다. 어? 얘네 왜 따로 있지? 여기를 왜 비워놨는지 모르겠네요. 얘네를 앞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고 뒤에 하나가 남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왠지 이것도 땡기고 싶단 말이지. 여기 빈자리에 넣어줄게요. 다음은 버띠. 시즌은 없는 것 같고 베닌에도 시즌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빼야겠다. 여름 느낌? 이런 물놀이 컨셉들도 여름으로 뺄게요. 조개, 비치볼 이런 거 빼주고 이것도 여름. 바닷가 컨셉이니까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그냥 둘게요. 역시나 과일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두고 이거는 블랙레터. 이거는 비온디. 소비상점. 소소히히. 소소히히도 빙수다. 시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 그러면 뒤에서 하나 옮겨야겠다. 요거를 앞에다가 넣어주고 왜냐면 이게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선 리스는 완전 크리스마스. 이것도 왠지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좀 기준이 애매하네요.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왠지 얘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있어서 빼고 아까 양초는 굳이 크리스마스 아니라 했으니까 그냥 둘게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한 페이지에 적는데 끝낼 수 있거든요. 뒤에 애들을 땡겨서 넣어주고 이렇게 정리해줄게요. 이거 아이스크림 그냥 둬야겠다. 다음은 소프빌리지. 빙수 빼주고 여기 있는 아이 두 개를 앞으로 옮길게요. 복주머니는 완전 시즌이긴 한데 이따 자리 남으면 명절 애들도 옮겨줘야지. 그리고 붕어빵 빼주고 여기 시즌 많다. 눈 쌓인 나무.
눈 결정. 펭귄도 겨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글루도 있고 다 빼준 것 같고 이제 빈자리 땡겨줄게요. 근데 문제는 한 자리 남았는데 모조지가 두 종류 남았네. 이 속지를 우선 빼주고 팝콘은 여기에 넣고 이게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에 같이 넣어둘게요. 이렇게 같이 넣어두겠습니다. 과일은 넘어가고 빵도 아니고 이거 여름. 근데 여름 거는 지금 빼면은 내년 여름에 쓸 수 있겠네요. 가을. 이것도 가을. 예전에 이거 썩은 당근이라고 했던 거 단풍나무 가을. 그러면 또 뒤에 거 땡겨야겠네요. 얘네가 4개니까 요거를 땡길까? 우선 이거 이렇게 딸기들 넣어주고 이거 얼음은 여름. 그리고 천둥이랑 쓰레기 봉지 옮겨줄게요. 쓰레기 봉지 되게 독특한 모조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솜솜소소 슬로우공 신니. 겨울이다. 이거 빼고 이것도 쿠키 빼고. 아, 이 선물 상자도 너무 크리스마스 컬러예요. 거의 다 뺐네. 또 있다. 이것도 겨울. 이 양말이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는 양말일까요? 우선 같이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앞으로 옮겨줄게요. 근데 지금 모조지 바인더 시즌 빼고 다섯 권인데도 자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바인더가 뚱뚱해졌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 권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조지는 진짜 여러 장씩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써도 바인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바인더도 다 빼줬고 이거는 세 번째 바인더인데 이게 좀 문제예요. 이응만 모았는데 양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속지를 너무 많이 넣어서 바인더가 불쌍합니다. 아이오 스튜디오? 여기는 안녕 랍다. 알로하 곰곰. 생각보다 시즌이 없네? 아, 알로하 곰곰은 시즌 모조지를 미리 빼놨어요. 최근에 바인더를 이사를 했는데 넣으면서 시즌은 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얼음. 빼주고, 어리틀 페퍼. 아, 이렇게 4개 세트인데 하나 없으니까 좀 그렇다. 대신에 얘를 옮겨줄까?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게 아마 할로윈에 나왔던 거긴 한데, 할로윈 아니어도 잘쓸것 같아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캔디는 한 개밖에 안 남았기도 하고, 할로윈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빼주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것도 할로윈이긴 한데. 할로윈에 나왔던 거지만, 할로윈 아니어도 잘쓸것 같아서 여기다 두고. 이거는 고운그림 작가님이랑 콜라보 팩에 들어있던 스티커인데, 그냥 여기에 넣어놨어요. 오메베어 큰 모조지도 두 칸에 넣었고, 오키드 스튜디오 빙수 빼고, 수박 빼고, 금붕어도 좀 여름 느낌이긴 하죠. 여름에 금붕어 스티커 많이 나왔으니까, 금붕어도 빼야겠다. 이렇게만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옮겨줘야 되는데, 자리가 세칸 비었네. 애매하다. 우선 좀 작은 애들을 위에 칸에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주고, 얘네는 길쭉해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옮겨주면 애매하다. 얘네가 짝꿍인데. 우선 이거 두 개만 앞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둘게요. 나중에 뭐 채우면 되니까. 이건 온숲 작가님 모조지 조금 잘라서 넣은 거고, 여기서부터는 유리예요. 얼음 빼주고, 이거 앞으로 옮기고, 여기 눈 오리도 있어요. 겨울. 딸기는 그냥 두기로 하긴 했는데 빼고 싶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고구마도 겨울로 갈게요. 우선 요요곰 얼굴 옮겨주고, 이거는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거긴 한데, 어떡할까?
이거 노속지 추가로 샀거든요. 우선 얘네들 뒤에 옮겨줄게요. 알뜰 넓은 속지가 있어서 이런 거 넣기 좋아요. 유유리 모조지가 딱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래에 넣을 게 없어요. 이렇게 작은 모조지는 요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를 한 장만 뺄까요? 이게 여러 장이 있어서 한 장만 크리스마스로 빼줄게요.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쓸 수 있으니까. 유유리 지나가고 여기서부터 유르. 유르가 전용 바인더가 있었는데 전부 다 옮겨줬습니다. 근데 유르 모조지가 10장이 한 세트였거든요. 근데 10장을 다 넣으면 이 속지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서 5장씩 전부 판매를 하고 여기는 한 4-5장씩만 남겨놨습니다. 많이 쓴 거는 3장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트랑 별이랑 물방울이랑 튤립 비매품 모조지들도 들어있고 여기서부터는 사물이에요. 유르도 제가 시즌은 일부러 빼놓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시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날 모조지 팩이 있어서 이거는 이따가 뺄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번째 바인더도 다 빼줬고 얘는 조만간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바인더 너무 불쌍해서. 다음은 네 번째 바인더 볼게요. 윤구 작가님. 이거는 트리인 것 같죠? 핑크 트리? 겨울에 나왔던 건가? 근데 뒤에 땡길만한 게 없네? 우선 비워놔야겠다. 아까 그게 트리가 아니고 그냥 핑크 나무인 건가? 생각해보니까 눈이 쌓여있진 않거든요? 이게 트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우선 그냥 넣어둘게요. 트리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여름 빼주고. 이건 할로윈인가? 왠지 유령 있는 게 할로윈 같지 않나요? 이것도 여름이다. 이거 빼주고. 그렇게 하면 얘 혼자 남는데? 뒤에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같이 넣어야지. 최대한 속지를 줄여주고. 아, 근데 이거 할로윈이네요. 거미줄 이런 느낌 할로윈. 빼주고. 너무 큰 사이즈는 내 포켓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가로 투 포켓에 겹쳐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제리 베이커리. 시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벚꽃. 이렇게만 빼주고 여기 자리를 비워놨네요. 여기는 숟가락 모조지. 그리고 큰 사이즈는 알뜰 속지에 넣어줬어요. 이거는 조이 상점.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긴 한데 그냥 냅두고. 지옥 상점. 약간 여름 느낌이지만 애매해. 쪼람지 이거는 빼고 모래성. 이 선물 상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아니니까 그냥 두겠어요. 이글루 빼주고 눈사람 빼주고 이제 앞으로 좀 땡겨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한 패키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옮길게요. 아, 그리고 이거 빼야겠다. 여름 느낌 아닌가요? 물놀이. 물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바닷속 그런 거니까 여름으로 갈게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다 땡기지? 이거를 그냥 상관없이 땡겨야겠다. 뒤에서 땡길까? 우선 이거 뺄게요. 여기 벚꽃잎이 있어요, 날씨. 눈사람도 빼주고. 우선 영화 컨셉을 옮겨줄게요. 얘네가 딱 4개라서. 아, 이거는 영화 아니고 그거예요. 사건일지? 뭐 그런 거였는데. 방탈출인가? 그 스티커에 있던 도안이에요. 사건 책상 그런 이름이었는데. 영화관 의자랑 팝콘까지 넣어주고. 여기는 시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식들, 음료 이런 거라서. 이런 음식 모조지는 쪼람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자리가 두개 비었기 때문에 날씨를 두개 땡길게요. 그리고 음식도 땡깁시다. 순서는 상관없어서 그냥 막 넣어줘도 돼요. 그냥 음식 아이들 모아주고 싶었을 뿐. 그리고 앞에도 두 자리 있으니까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다 옮겨줬고, 이거는 찌부인데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니까 우선 둘게요. 차일드후드 메모리즈 이렇게 다 빼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바인더예요. 여기는 키읔부터 시작하고 맨 뒤에는 기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키즈. 아, 예전에 두 칸짜리 속지가 없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제는 두 칸짜리 속지가 있으니까 여기로 옮겨줄게요. 근데 이거 약간 벚꽃 핀 느낌이긴 하네요. 핑크 나무가 있어서. 근데 우선 넣어둘게요. 벚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컬리베어 작가님 모조지예요. 이거는 코튼월드인데 시즌 뺄게요. 붕어빵도 빼고, 이것도 크리스마스로 빼고, 속지를 빼도 되겠다. 다음은 쿠킹쿠키. 어? 이거 여름. 물놀이는 무조건 여름. 벚꽃. 해바라기도 여름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땡겨줘야 되는데 4개가 있고 빈칸 2개. 어? 여기 왜 비워놨지? 아, 이거 지금 찾아와서 정리를 할까요? 이 책모조지가 연한 컬러 산 게 있거든요? A타입, B타입이 있어서? 정리 아직 못한 모조지인데 여기 아마 같은 컬러가 없을 거예요. 어? 같은 컬러가 있네?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 무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컬러 테두리가 나중에 나온 거고 흰색 여백이 예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덤으로 주셨던 거. 우선 얘네를 뒤로 같이 옮겨야겠다. 이것도 덤으로 주신 건가? 이 책모조지 애들을 뒤쪽에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흰색 여백 넣어줬고 여기서부터는 컬러 여백. 주황, 노랑, 비비드부터 넣고 있습니다. 초, 사, 보, 핑크, 진한 핑크, 그리고 브라운은 마지막에. 여기서부터는 연한 컬러예요. 이거는 약간 레드의 연한 버전인 것 같아서 앞에 넣겠습니다. 주, 노, 연두, 민트, 하늘, 보라, 핑크까지 이렇게 다 넣어줬고 여기 뒤에는 꽃모조지. 이것도 땡겨줄게요. 이렇게 정리 다 했고 이거는 크리미 크럼즈 덤으로 주셨던 건데 여름이랑 벚꽃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땡겨줘야겠네. 이렇게 옮겨서 한 장으로 만들어줬고 키치 상점, 이것도 시즌 겨울, 벚꽃, 클로버는 앞으로 땡겨줄게요. 저는 이렇게 앞에 자리 비는 게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땡겨주는 편이에요. 스티커 쓸 때도. 평화조각, 이거는 겨울 같죠? 징글벨. 이것도 역시나 땡겨줄게요. 아, 이건 컬러 순서로 넣은 건데. 아, 그러면 요거를 땡기면 되겠다. 이렇게 다 옮겨줬고 여기는 포코포코 스튜디오. 여기서부터는 폭포기. 이 달은 할로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할로윈으로 옮길게요. 해바라기도 여름으로 가고 수박. 수박이 또 있다. 이거는 벚꽃인 것 같아요. 다 빼줬고 이제 땡겨줄게요. 이것도 해바라기가 있네. 근데 이거는 배경에 해바라기가 있지만 칼손 안쪽은 해바라기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 넣어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딥톡팩에 있던 모조지 같아요. 색감이 약간 빈티지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당기기 힘드니까 이 뒤에 있는 걸 당길까? 근데 두 칸 남았는데 모조지가 세 종류 남았네요. 그러면 얘만 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또 생길 거니까 여기 따로 넣어두고 여기는 폴랑폴랑이에요. 메론소다도 좀 여름 느낌이긴 한데 아까 음료를 안 뺐으니까 그냥 두고 핑미곤 빼주고 고구마도 빼고 아보카도 옮겨주고 이건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긴 하네요. 하지만 우선 킵. 여기서부터는 하트쉽 스튜디오. 이렇게 큰 거는 투포켓에 넣어놨어요. 여기는 허니홀 스튜디오. 이거 약간 명절 느낌이고 하지만 우선 둡니다. 여기서부터가 기타예요. 소량씩 있는 브랜드들을 그냥 뒤에 몰아놨습니다. 이거 모래놀이 약간 여름 같고 여긴 땡기기가 좀 애매해서 우선 한 칸 비워둘게요. 조개도 여름으로 빼고 호박도 가을이나 할로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달도 할로윈? 그러면 또 땡겨줘야겠죠? 얼음은 여름으로 가고 이거는 숏문방구 작가님이 덤으로 주셨던 거예요. 오, 정수가 많네. 이거는 겨울로 가고 여기서 하나씩 땡김 힘드니까 이따 맨 뒤에서 여기로 땡겨줄게요. 이거 서핑보드도 여름. 이거는 좀 여름 느낌 나는 것 같아서 뺄게요. 벚꽃나무 빼주고 여기 겨울 많다. 성냥 이거 약간 겨울 느낌? 봄밤도 겨울 느낌? 이거는 실링 왁스인데 여기 그 뭐더라 이거? 루돌프? 걔가 있는 것 같아요. 겨울 같아요. 이것도 겨울로 나온 건가? 크리스마스에 산타랑 같이 써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선물 받았던 겁니다. 오 이거 다 겨울이야. 크리스마스랑 다 빼주고 벚꽃. 근데 시즌 모조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빈자리에 땡겨줄게요. 우선 희한해. 같은 브랜드는 가능하다면 한 페이지에 두는 편입니다. 이거는 찌금님이 주신 거.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아직 못 써봤어요. 큰 다이어리 쓸 때 써야겠습니다. 썸띵 비러브드 블랭크북에 쓰면 되겠다. 그리고 앞에는 빈자리 없고 여기 두 개. 이거 초연님이 주신 모조지 두 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 한 자리. 여기도 한 자리 있네. 근데 이렇게 같은 브랜드인 것밖에 없어서 옮기기 좀 애매할 때는 이런 한 자리는 그냥 둡니다. 나중에 또 딴 걸로 채우면 되니까. 여기 두 자리가 있어서 같이 옮겨주고 얘네를 앞으로 옮길까요? 아니다. 그냥 기타는 어차피 자주 채워지니까 우선 둘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바인더까지 다 빼줬어요. 어? 겨울 빼주고 이것도 약간 겨울이지만 우선 지나갈게요. 이거는 제가 바인더 옮기면서 빼놨던 시즌 모조지고 방금 모조지 5개에서 뺀 양은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분류를 해서 넣어볼게요. 여름, 겨울, 크리스마스, 이것도 여름, 가을이랑 할로윈, 그리고 봄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6개 시즌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스키는 어딜까요? 겨울인가? 왠지 크리스마스로 가고 싶어요. 이것도 전부 크리스마스 가고? 선물도 크리스마스로 갈게요. 양말도 크리스마스. 호박은 가을로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다 분류를 해줬고, 이제 속지에 넣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어서 알뜰 속지를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것도 여기에 잘 들어가요. 안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넣을 작은 걸 찾아야 하는데, 이런 거, 작은 거. 이것도 작은 거. 여긴 우선 비워두고, 4칸짜리에 넣을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두면 브랜드 이름 안 적혀 있는 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조지는 좀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브랜드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두 개만 더 넣으면 돼서 작은 거를 알뜰 속지로 옮겨주고 얘네를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봄 끝났고, 아니, 벚꽃 끝났고, 이제 여름. 여름도 큰 거를 우선 좀 빼놓고 얘네를 큰 속지에 넣어야 하거든요. 나머지는 괜찮고, 우선 리노프렌즈 배경부터 넣어줄게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나왔던 배경 모조지. 이거는 다니스토어 작가님이 덤으로 주신 거고, 이것도 넣고, 이렇게 큰거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 사이즈. 폭포기는 왠지 한 페이지에 넣어주고 싶어서 뒷장에 넣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분은 지금 가을 다꾸를 다 시작하셨겠죠? 여름 다꾸를 아직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아직 여름 다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들 겨울 스티커 쓸때또 가을 스티커 쓸까봐 여름을 이제 좀 놓아주고 저도 가을 다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시즌 모조지 모아놨으면 진작에 더잘 썼을 텐데. 유를 먼저 넣어줄까? 티비는 왜 여름 모조지에 들어가 있는 거지? 여름방학 때 TV를 많이 봐서? 그리고 이거는 알로하 곰곰이에요. 이것도 10장씩 들어있어서 좀 빼놨어요. 10장을 다 넣으면 속지가 불쌍해질 것 같아서. 이거는 6칸 속지에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속지를 추가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넣을게요. 이렇게 여름도 다 넣었어요. 우선 이거는 좀 빼두고 다음은 가을 모조지 정리해 볼게요. 가을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아, 이거는 큰 사이즈라서 여기에 잘라야지 들어갈 것 같은데? 블루스 작가님 모조지는 엄청 크더라고요. 자르기 귀찮으니까 두 칸짜리 속지에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겹쳐서 두 종류씩 넣을게요. 이렇게 살짝 겹쳐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블루즈 넣어주고 나머지는 네 칸에 넣을게요. 근데 가을 모조지가 별로 없네요? 이게 단데? 아니야, 이게 다일 리가 없는데? 분명히 키치 상점 것도 있었고 더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갔지? 홀딩 박스에 넣어놨던 아이들을 찾아왔어요. 근데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거? 이것도 크리스마스인데? 유르 작가님 모조지랑 뒹굴뒹굴? 이것도 크리스마스. 소프빌리지입니다. 전부 다 소프빌리지? 이거는 모조지가 아닌 것 같은데? 모조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모조지만 빼볼게요. 이거, 손목 모조지랑. 이 아이들은 겨울이랑 크리스마스 시즌 스티커 정리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모조지. 근데 가을은 어디 갔냐는 말이지? 가을 게 분명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가을 스티커 정리할 때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모조지는 다 빼준 것 같아요. 얘네는 잠시 다시 넣어놨다가 겨울이 다가올 때 다시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겨울 미니 바인더인데 여기도 모조지만 찾아서 빼줄게요. 카키즈 모조지랑 비바비바 모조지, 이것도 겨울 모조지. 모조지는 별로 없어요. 가을 모조지는 잃어버렸나? 잃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우선 가을 여기서 끝내놓고 다음은 할로윈. 할로윈도 큰 거부터 정리를 해야겠어요. 큰게왜 이렇게 많지? 할로윈도 모조지가 이거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어딘가 빼둔 거 같거든요. 와,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 이게 다섯 종류인데 자리가 부족하네. 그러면 한 개는 여기 앞에다가 겹쳐서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폭폭이랑 말랑 하나로, 어리틀 페퍼. 근데 제가 이거밖에 없을 리가 진짜 없거든요. 나중에 찾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겨울 정리할게요. 유르 작가님 모조지부터. 이거는 키치 상점. 이거는 단팥 작가님 모조지예요. 작년에 잘 썼던 눈사람 모조지. 이것도 귀엽죠? 덤으로 주신 거. 이거는 쪼람지. 이거는 눈 내리는 버전이고, 이거는 눈안 내리는 버전인가? 그렁그렁단도 넣어주고, 이거는 신니. 눈 쌓인 집도 예뻐요. 핑미곰, 요요리, 메이빈 작가님이 덤으로 주신 거. 비욘디 바인더가 모조지 정리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겨울에 이렇게 작은 게 있었거든요? 얘네는 6포켓을 써야겠다. 얘는 안 들어가나? 눈오리는? 오, 들어간다. 들어가면 여기다 넣을게요. 이 작은 거는 소프빌리지. 작년에 스티커 팩에 들어있던 거예요. 펭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작은 거 넣어주고, 여기 자리에는 카키즈 넣어줄게요. 그리고 알로하우스.
이거는 은하네. 은하네 모조지도 엄청 크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작은 거라서 여기 6칸짜리에 넣어볼게요. 털모자, 털장갑, 어? 어, 딱 들어간다. 붕어빵은 안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 4칸짜리에 넣어주고, 눈사람. 이건 뭐지? 얼음 케이크인가? 모닥불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큰 거. 우선 이거는 배경 스티커인데, 아래 칸에 그냥 이렇게 넣고, 리노 프렌즈 이거는 두 개씩 넣을까요? 스노우볼 스티커. 여긴 자리가 남으니까 하나씩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겨울도 그러면 끝났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우선 유루부터 넣어볼까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왜 한 장밖에 없지?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 아, 제가 컨셉 바인더에 한 장씩만 빼놨던 것 같아요. 이게 여섯 종류인데, 한 장씩만 쓰려고 빼놨습니다. 이거는 유루 작가님이 덤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얘네도 여기 아래에 같이 넣을게요. 이거는 딩굴댕굴. 이거는 프리즐 프렌즈인데 사실 그냥 별이거든요.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에 나와서 컬러가 딱 크리스마스에 쓰기 좋았던 건데 이것도 우선은 여기에 넣어볼게요. 크리스마스 때 안 쓰게 되면 일반 바인더로 옮겨도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유유리 작가님 큰 스티커가 있는데 알뜰 속지 쓰기 좀 아까워서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위에도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는 평화조각. 이거는 메이빈. 다음은 신리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애들이 있어서 6칸짜리 속지 하나 쓸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넣는 걸로. 어? 이거 뒷면인데? 앞면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앞면을 넣을게요. 이것도 들어가나? 오!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폭포기 작가님 거예요. 나머지는 좀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이건 들어가네? 그러면 얘가 좀 끼니까 옮겨주고 여기다 같이 넣을게요. 그러면 다시 내 포켓으로 돌아갑시다. 오, 크리스마스 모조지 많다. 이거는 손목. 저번부터 시즌 모조지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영상 찍으려고 정리를 혼자 못하고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정리를 하게 돼서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모조지 찾을 때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쪼람지. 소희도 넣어주고 알로하우스 은하네. 오! 다 넣었어 거의. 그리고 이거는 유루 작가님 뒷돼지를 오린 거거든요. 이건 오려놓고 안 쓴 거고 이것도 혹시 쓸 일이 있을까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여기 6칸짜리에 넣어줄게요. 크리스마스도 끝. 이제 바인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벚꽃부터 넣어볼게요. 벚꽃은 얼마 없습니다. 다음은 여름. 가을이랑 할로윈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선 넣어줄게요.
다음은 겨울. 어? 바인더가 거의 꽉 찼는데? 마지막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속지는 아, 꽉 찼네. 이렇게 꽉 찼습니다. 더 넣을 수 있긴 한데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름. 큰 사이즈도 가로 2 포켓에 넣으면 잘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가을, 할로윈, 여기서부터는 겨울. 겨울은 좀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랑. 뭐야, 여기 왜 비어있지? 아까 6칸짜리 속지 넣다가 까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고, 그럼 이 속지를 빼고 싶단 말이지? 이게 좀만 자르면 6칸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조금 잘라서, 어? 안 잘라도 들어가긴 한다. 이렇게 넣어둘게요. 여기서부터는 크리스마스. 와, 크리스마스는 확실히 컬러가 강렬하네요. 레드, 그린, 노랑, 이렇게. 이렇게 크리스마스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오늘은 시즌 모조지를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시즌을 모아두었더니 찾아서 쓰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진작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입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알차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